NMR크 기자인데요. 어, 네. 그 정대협 종북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지금 뭐 종북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제가 총 6번을 대결했어요. 정대협이랑 법적으로 총 6번을 대결했습니다. 네, 정대협이 2014년 저희들이 그 정대협 종북 문제를 지적한 게 2014년이었는데 2016년도인가? 뭐 하여튼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또 검찰 제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또 재정신청까지 해가지고 형사로만 제가 3번을 정대협하고 붙었어요. 근데 이게 다 기각이 되니까 또 민사소송을 거네요. 민사소송도 걸어가지고 그걸로 제가 한 법원 한 2년 동안 또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근데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. 그게 뭐 1심이든 뭐건 하여튼 정대협하고 유일하게 이긴 그 대한민국 언론의 네, 전쟁입니다.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의기억연대랑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씨 대표를 네. 종북이라고 해도 되나요? 네, 그렇죠. 종북, 그 핵심 쟁점이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쟁점이었고 18개의 사실관계 쟁점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이겼어요. 전부 승소했어요. 그 남편 북한 갔다 왔어요. 그 18개 쟁점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 18개 쟁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윤미향하고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 근거를 세세하게 저희들이 다 썼어요. 근데 그 18개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. 정대협이랑 윤미향은 아니 어떻게 기사를 썼는데 기사의 18개 내용이 그 거짓말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어떻게 있겠어요. 그 18개 내용이 어떤 거냐. 일단은 윤미향의 가족관계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상한 가족관계입니다. 남편이 김삼석이라고 국가보안법 위반자예요. 그 남매 간첩 사건이라고 김영삼 정권 때 아주 유명한 간첩 사건의 오빠예요. 김삼석 오빠가 윤미향 씨의 그 남편입니다. 그리고 여동생 아니 남매 간첩 사건이니까 당연히 김삼석의 그 시누이 그러니까 시누이도 간첩이죠. 근데 그 또 시누이의 남편이 최기영이라고 그 아마 1심의 사건으로 또 간첩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시내부까지도 간첩이에요. 그리고 이석 그 김삼석이 한국외대 저기 용인 캠퍼스인데 동부연합이네. 그 경기동부연합 그죠? 모르겠어요. 넌 김삼석이 경기동부연합인지 모르겠지만 이석기의 직계 후배예요. 학교 직계 후배예요. 그리고 그 최기영도 또 한국외대고. 이게 완전 가족 세상에 이런 가족이 있어요? 대한민국에 이런 가족관계나 인맥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? 전 세계 어떤 인권단체의 그 대표나 이런 사람 보세요. 남편들이 자기 가족이나 전부 간첩으로 된 사람이 있을까요? 윤미향만이 아니라 정대협의 간부들의 남편들도 전부 국가보안, 그러니까 정대협 자체에 간첩이 있는 건 아닌데 남편들이 전부 간첩이나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에요. 이거 어떤 그 분업식이죠, 일종의. 남편들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제 완전히 간첩질을 하고 마누라들은 겉으로는 무슨 여성 인권이니 뭐 평화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사드 반대 그게 그거겠어요? 진짜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? 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인맥관계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위안부 문제 이 정치적인 이거를 자꾸 북한하고 연대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그러잖아요. 아니 우리 김복동 씨 지금 많이 추모를 하는데 김복동 씨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의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장학금 지급이에요. 그 정대협이 받는 그런 후원금들을 사실상 김복동이나 정대협이 받는 후원금들을 다 그렇게 장학금식으로 그 일본의 조선학교를 주는 건데 그 말이 장학금이지 사실상 아니 우리 일반인이 조선학교에 돈을 후원을 하면 우리는 다 국가보안법 잡혀가요.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조선학교가 북한 조선 노동당원을 육성하는 학교예요. 네. 아시죠? 그 네. 뭐야 김일성 사진, 김정은 사진 걸어놓고 그런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북한에 금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? 반국가 단체. 근데 이거를 장학금이다. 뭐 북한, 뭐 일본에서 무슨 차별을 받는다 이런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포장하는 역할을 정대협이나 이런 위안부 문제가
그런 포장에 다 쓰이고 있는 거죠.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정대협이. 그 윤미향이 그 김삼석 탄원서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쓰게 만들고, 이게 다 뭐냐는 겁니다. 이게 다 종북 짓거리예요. 조총련하고도,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연대해서 하지만은 조총련하고 연대해서도 그 위안부 문제 같이 하고 있고, 그래서 윤미향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도 내사를 받았고, 그 다음에 그 경찰청 보안과로부터도 내사를 받았어요. 이게 보통 사람들이, 물론 우리도 사람이 살다 보면 경찰 조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, 경찰청 보안과나 국가정보원에서 일반인이 조사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그런 대공혐의증이 있어야 돼요. 대공혐의증. 일반인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예요. 간첩이라는 거는.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. 지금 윤미향은 일본에 입국도 안 돼요. 이 문제를 떠나서 입국만 하면 다 조사. 처음 봐요. 항상 처음 입국하면 항상 조사 받아야 되고. 왜냐면 조총련하고 항상 그걸 하니까. 그런 사람이 윤미향이라는 사람. 그냥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김일성 X를 못하는 사람이다. 뭐 그런 거. 못하죠. 한번 시켜 보세요. 자, 이쯤에서 우리가 구호가 필요합니다. 이 구호는 끝만 따라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 주십시오. 정대협은 정복단체. 정복단체. 정대협은 정대협은 정복단체. 정복단체. 자, 올 한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 말까지 이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끝내봅시다. 네, 끝내자. 정대협. 언론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정치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필요합니다. 그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도 쉬지 말고 힘찬 목소리로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그 얘기를 안 들었는데 김정일 죽었을 때 정대협이 조전 보냈어요. 아니 김정일이 위안부 문제 도와준 거 있어요? 왜 근데 정대협이 김정일한테 왜 조전한 거예요? 그런 단체예요, 정대협이. 자, 오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